고려시대는 목판 인쇄술이 크게 발달해서요. 부처의 가르침인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놓은 대장경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부처의 힘으로 침입을 이겨내고자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. 고려는요, 금속 활자도 발명했는데요. 와, 이걸 가지고 많은 책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.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직지심체요절입니다. 안녕! 내일도 꼭 하루